안녕하세요. P2P 대출 중개 플랫폼 펀다의 박성준 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펀다는 상점이 필요한 자금을 크라우드로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. 상점들이 일매출이 건전하게 잘 나고 있는 상점이라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뭐 집담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지만 그 이후에 평소에 운영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2, 제3호 이제 그 뭐 브랜치를 낼 때는 돈이 모자라기 마련입니다. 근데 그럴 때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담보가 없으면 거의 빌려주지 않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제2, 제3 금융권으로 넘어가자니 너무 높은 이율 이자들이 20%가 넘어서 30%대에 육박하는 그런 이자들이 등장합니다. 그래서 이제 펀다는 반면에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. 시중에 유동자금이 800조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돈들이 은행에다가 지금 그 예금을 하셔도 많아봐야 2%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개인들은 또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펀다는 이 둘을 연결시켜 드리는 겁니다. 상점에서 발생하는 매출 데이터를 자세히 면밀하게 봐서 분석하고 일부는 이제 떨어뜨리고 또 거기서 괜찮은 상점들은 저희가 잘 이제 분석한 정보를 펀다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. 그러면 개인들이 한 7%, 8% 정도의 그 이자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저희 펀다 사이트에서 뭐 10만원, 100만원 아니면 500만원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시게 됩니다. 저희는 이 돈을 모아서 상점이 필요한 뭐 2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의 자금을 빌려드리고 상점은 그로 인해서 한 10%대 초반 정도의 중금리의 돈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네, 저는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. 지난 한 4년간 했던 일이 펀다를 하기 전에 했던 일이 지역 상점들에서 어떻게 하면 입소문 마케팅을 내고 그것을 모바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상점에서 자동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위패스라는 서비스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상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무언가를 샀을 때 그것을 이제 자동으로 파악해서 자동으로 적립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게 상점에 가면 포스라는 이제 결제 기기가 있어요. 그 결제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전국에 한 1,400개 정도 되는 상점, 저희 가맹점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안정화를 시켜왔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상점들과 이 마케팅 솔루션을 가지고서 저희 회사가 돈을 버는 데까지 가는 것에서는 많은 난관이 있었고 사실 이제 좀 어려워서 어떻게 이것을 다른 기회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고요. 저희 멤버들하고 해서 작년 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올 초, 이제 신년에, 이것이 이제 핀테크라는 것이 세상,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, 우리가 지금 상점에서 얻고 있는 이 데이터가 상점에 마케팅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, 다시 보자면 상점이 얼마나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좀 분석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연초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점들한테 단순히 상점주 개인의 어떤 신용도가 아니라 상점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면밀히 보고 모으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앞서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사업을 언제나 이제 새로 시작을 할 때는 다 힘듭니다. 사람도 힘들고 자금도 없고 아이템도 굉장히 이제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의심에 처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펀다를 처음 시작한 작년 말 올 초에는 저희가 돈은 0원 있었고요. 사무실도 없었고 멤버들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멤버들이 이제 5명 모여 있었는데 이제 6명이었다가 작년 말에 이제 한 명이 나가면서 또 되게 많은 고난을 겪었었고요. 이 5명이 사실 처음에는 있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카페를 전전하면서 이제 만약에 10시에 모였다 그러면 이제 카페에 가서 이 커피를 마시고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냐 마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그런 상태였고요. 그러다가 이제 좋은 멤버들이 이제 하나씩 조금 합류를 하면서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좀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죠. 근데 또 그 과정에서
이제 저희가 P2P 대출이라는 서비스,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는, 사실 멤버들이 뭐 어디서 돈을 이렇게 빌려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, 단지 상점의 데이터를 잘 볼 수 있다라는 이 어떤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다 보니까, 상점들에 가면은 이제 또 돈을 이제 얼마나 어떤 상점들이 빌리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봤는데, 처음에는 다 상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. 당연히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 필요하시니까 이러니까 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의기소침해져가지고, 아, 진짜 돈이 필요한가? 이런 고민들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역시나 저희가 더 정성으로 다가가고 서비스가 실제로 런칭이 돼가지고 하나씩 실행되고, 또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상점들이 이제 저희에 대한 의심을 좀 풀고 이제 좀 편하게 돈을 빌리러 오고 하면서, 아, 진짜 돈을 다 필요하구나, 이런 걸 또 이제 배우게 되고, 이런 이제 그 처음에 다 어설펐던 일들이 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펀다는 사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겠다, 되고 싶다, 였는데, 이것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사명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무엇이냐면, 결국은 더 잘 될 수 있는 상점들이 단기간의 어떤 이유건 아니면 장기간의 이유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 사그러져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크라우드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. 또 그 상점들의 옥석을 가려냄으로써 진짜 죽을 상점이 아니라 기회를 가지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상점들에게 저희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생겼고요.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점의 운영 자금도 운영 자금이지만 창업 자금 쪽에서 굉장히 큰 시장과 함께 또 역시 그 좋은 의미 있는 밸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제 어떤 거냐면, 이제 다들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걱정하시고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되게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데,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의 문제가 저희가 보기에는, 은퇴자들이, 준비가 안 되신 은퇴자들이 2, 3억 되는 퇴직금을 몰빵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치킨집을 차리시고 그게 또 잘못돼서 망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그들의 돈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, 다만 더 잘할 수 있지만 돈은 없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, 돈을 가지신 분들은 이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뭐 8%, 9%, 10% 정도의 수익을 받아가서 생활하시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실제 운영자금도 운영자금 쪽으로 잘 흘러가고 있고, 지금 여러 프랜차이즈들과 같이 이제 초기 창업자금들을 만들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혹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의 이제 아마도 외식산업이 저 중심이 되긴 하는데 그쪽에서의 그 사업 전체적인 건전화를 만들어가는 데 이제 앞장서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글로벌하게도 아직은 많은 시도들이 없습니다. P2P 대출이라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성장해 있지만 상점에 아주 집중해서 상점의 데이터를 보고 상점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밸류들을 모아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뭐 이제 아마도 아시아 쪽을 먼저 진출할 것 같은데요. 글로벌한 진출을 하고 글로벌하게도 의미를 내는 그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네, 사업할 때의 좌우명은 힘든 것이 정상이다, 어려운 것이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, 제가 10년이 좀 넘는 서울대 박사과정 하다가 뛰쳐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엔 되게 금방 잘 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것이 많은 도전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날 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, 큰 실패로 보자면 한 두 번 정도가 되는 것 같고, 이번이 이제 법인으로 세 번째 도전인데,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것을 다시 또 하고 이런 용기나 아니면 힘을 내느냐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
힘든 것이 정상이다. 이것을 당연히 겪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기회가 오고 그것을 다시 살려서 성공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다 수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이제 그걸 버텨내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